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카오 학술대에서 처음으로 줌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치적을 재건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디지털 가이가 아닌데요. 점점 디지털 IQ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난 김에 OB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짧은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녹화가 잘 되면 바로 우리 카톡방에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들어보셨죠? 저는 10여 년부터 한 15년 전부터 고리식을 하고 나면 항상 뭔가 부족하게 조금씩 내려오니까 이걸 조금 미리 처음부터 많이 올리자. 그러니까 그래서 텐팅 어부트먼트를 좀 임플란트의 힐링 어부트먼트를 이용해서 좀 사용해왔습니다. 결과가 좋았고요. 우리가 텐트를 칠때 폴대를 잘못 꼽으면 텐트가 무너지는 것 똑같듯이 텐트라는 그 뼈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폴대 역할을 하는 어떤 힐링 어부트먼트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힐링 어부트먼트보다 좀더 디자인을 간결화하고 좀더 많은 뼈들이 임플란트 주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할수 있는 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만들었던 새로운 디자인의 텐팅 어버트먼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산타의 법의 장점이라 하면요, 일단은 이 무너지는 뼈의 치료 기간 동안에 이식재가 잘 유지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볼륨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해 주는 거죠. 오버그래프팅 함으로써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골합수 뭐 이런 것들도 막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정대술을 혹은 수평 정대술이 많이 요구될 때 우리 복잡한 치료법 많이 있고 그게 싫어서 잘안 하시게 되죠. 리프하게 되고요. 블락본 메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타이타늄 메쉬를 타이타늄이 포함된 비싼 고르텍스 멤브레인을 막 고정하려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 술식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하고 외상이 적은 술식으로 임플란트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또 동시에 식립하기 때문에 원 스테이지 프로시저가 가능하다는 수술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짧아지겠죠. 산타1을 먼저 보시면은, 산타1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면 임플란트 위로 약 1mm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직경보다 넓죠. 넓어서 이 밑에 뼈가 들어갔을 때 연조직 압력에 의해서 이 뼈가루가 도망가지 않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정대술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디펙트가 있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그다음에 약 1mm 정도 깊이까지 임플란트 식립합니다. 그리고 산타를 넣으면 딱 알베올라 크레스트에 오겠죠. 그러는데 본그랍을 하고 스티기본을 이식하고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밑에 연조직 압력이 이 임플란트를 눌러도 이 주위의 뼈가 이 산타에 의해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스 한번 볼까요? 심한 호리존탈 디펙트가 관찰됩니다. 만만찮죠. 심미적인 부위에서는 보시면 플랩을 열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린드만 버 같은 걸 이용해서 설척으로 드릴링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넣어서 동시에 심을 줄 수가 있겠죠. 한 5mm 정도 수직 디펙트도 보이네요.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뭐 강한 초기 고정 필요 없고 5에서 10 정도의 초기 고정만 있으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넣었고요. 디콜티케이션도 필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산타 1을 넣고 스티키본을 올리고 이렇게 뭐 뼈가루가 도망가지 않는다면 굳이 콜라겐 멤브레인도 사용이 필요 없습니다. CGF 2장 올려줬습니다. 한 장은 바카리에서 팔레이탈로 들어가게 하고 한 장은 에피칼 쪽에 하나 올려주고 수출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5개월, 6개월, 7개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10일 쪽에 기다렸습니다. 한 달, 석 달만 기다리고 CT를 보겠습니다. 뼈가 많이 없죠? 두툼해졌죠? 3개월 지나도 원래 형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아주 결과가 좋아 보입니다.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까지 뼈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개월 후에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뼈가 잘 됐네요. 아직 완전히 완숙된 건 아니죠. 템포라리 보초를 넣고요.
최종 노출을 넣었을 때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뼈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아주 심한 수평 골 흡수도 이런 방법으로 쉽게 하기 때문에 뭐 비싼 타이타늄 메쉬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메쉬 노출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타2는 2m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위에 올렸을 때 2mm의 높이가 공간이 확보되죠. 그래서 버티컬 디펙트가 심할 때 크리스탈 본보다 프록시마리 크리스탈 본보다 1~2mm 깊게 진입을 하고 난 후에 산타2를 연결하고 한 5에서 10뉴턴으로 고정을 하고 본그랍을 합니다. 본그랍을 하고 수출하게 되면 힐링되고 난 뒤에 연조직 압력에 의해서 본이 밑으로 꺼지지가 않는 잡아주는 텐트의 폴 역할을 해주게 되죠.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쪽 다 사이너스 쪽에 리전이 보이죠? 리전에 의해서 이렇게 페리칼 리전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는 여기를 먼저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좀 살려두고 요거 먼저 쓰고 싶다네요. 그래서 여기를 꽂고 먼저 사이너스를 먼저 했습니다. 하고 난 후의 사진이고요. 사이너스 뼈를 저는 넣지 않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뼈를 넣지 않고 CGF만 넣는데 이러면 임플란트 안에 100% 바이탈하고 펑셔닝하는 내 뼈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제 여기를 뽑고 2주를 기다리니까 두 달을 기다리니까 많이 좀 사이너스가 깨끗해졌습니다. 뽑은 치아는 절대 버리지 않죠. 이거는 뭐 아주 귀한 뼈입니다. 어떤 뼈보다 귀한 내뼈 못지않게 더 좋은 그런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술 후 25, 26번인데요. 골로피의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풀스크린 스플랩을 열어보았습니다. 풀스크린 스플랩을 여니까 벌써 7번 자리에서 10mm의 천공이 보이고요. 아니, 여기 보면 5번 자리 구개척에서도 또한 5mm의 천공도 보입니다. 넓고. 그때 저희, 이 천공된 곳에 뭐, 콜라겐 테이프 넣고, 뼈이식하고 이러면은,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이너스는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CGF 넣는 게 제일 좋죠. 빨리 뼈도 만들어주고. 레터럴 월에 우리가 루틴하게 콜라겐 멤브린을 넣는데 이것도 저는 좀 어리석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콜라겐 멤브린은 신생골을 만들어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조직을 침투에 막아주죠. 이렇게 뜯어낸 골창은, 다시 재유치시켰을 때, 내 편에서, 안쪽에서 신생골을 형성, 촉진해주는 오스테오 인덕티브한 블락본이죠. 자가 불량분이니까 연조직 침투를 확실하게 맞죠. 이때 피주가 필수입니다. 필수죠. 골 멤브레인을 양옆으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올리고 난 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신겠죠. 구멍이 너무 천공이 클 때는 젤라틴 스펀지를 넣어서 좀 러프하게 넣어서 막아주고 CGF를 몇장 넣어줍니다. 신생골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밑에서 위에서 넣고요. 임플란트를 두개 동시에 식립을 합니다. 초기 고정 한 5에서 20 정도 나오면 되겠죠. 동시에 심었을 때 6mm 정도 빈 수직 정대수 이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록시말보다 2mm 깊게 심었죠. 여기에 맞춰서 뒤에 임플란트를 넣고요. 앞에는 산타1, 뒤에는 산타2를 넣습니다. 둘다 산타2를 해도 좋습니다. 자, 산타2를 넣고 보면 조금 움직이죠? 이 정도 초이 고정은 괜찮습니다. 큰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옆에 골창을 다시 오스테오 인덕티브 보니 윈도우로 재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완벽한 차단막이죠? 비싼 돈 주고 뭐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태핑을 해봐도 유지가 잘 되네요. 예. 그리고, 예. 콜라겐 멤버를 하나 구개층 멤버에 끼우고 구개층 멤버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스티키 투스본을 넣습니다. 오스테오 인덕티브 투스본이죠. 투스본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뼈가루 사기 위해서 뭐 비용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뽑고 기다리는 동안에 환자가 도망을 안 갑니다. 왜냐면 내 뼈가 좋다는 걸 설명을 미리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소뼈에 의한 광우병이라든가 동종골에 의한 에이즈 감염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좀 좀, 이제, 좀, 가능성이 전혀 없죠. 네, 그래서 뼈이식을 하고 수출해 줍니다. 수술 후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수직정대수의 상당히 4개월 후에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사이너스 속에 완전한 유본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 전 디펙트 5개월 후 2차 수술인데 보면 엄청나게 잘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 1년 6개월 팔로우 해보시면 아주 뛰어난 골재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골도 뼈도 잘 유지되어 있죠.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뼈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하면서 예지성 높은 수술이 환자한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이작 뉴턴 얘기했듯이 자연은 단순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순한 게 좋다는 거죠. 자연이 바보 아니라는 거죠.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함으로써 후유증을 줄이고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보철물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거나 사이너스를 올리거나 리츠 어그멘테이션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키스하자. 환자하고 키스하자는 게 아니고 술집과 키스하자. 스마트하고 심플한 테크닉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녹화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